조직폭력배, 청부살인업자, 연쇄살인범. 이름만 들어도 몸이 덜덜 떨리는 악명 높은 자들이 뭉쳤습니다. 왜? 바로 더 나쁜 놈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악인을 잡기 위해 지독한 사냥개가 된 사람들. 사냥할 준비들 됐냐? 이번 주 마라맛 드라마 오씨의 나쁜 녀석들에서 그들의 활약상을 확인하시죠. 어느 날 정직 중인 오구탁에게 경찰청장이 찾아왔는데요. 네, 복직할 마음 없나? 복날도 아닌데 웬 개새끼를 다 찾으셔? 내 아들 알제? 건우이. 걔가 왜? 며칠 전에 뒤집혔다. 칼 맞고 갑빗닦고. 서울 동국구의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아들이 범인에게 살해를 당하고 자식을 잃은 청장은 구탁에게 범인을 잡아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에 구탁은 수사를 함께할 스페셜 팀원을 모집하는데요. 2년 전 동방파이들이 서울을 접수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아? 25일, 하루에 한 구씩 구로에서 논까지 싹 쓸어 담았다 이거야. 지금부터 특별한 팀원들을 공개합니다. 이거는 박웅철이가. 그렇게 동방파가 서울을 접수하자마자 붙잡혀서 28년 받았고 지금 대전교도소에 있어.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돌진! 뼛속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핵주먹을 지닌 조직폭력배 박웅철을 필두로 정태수, 살인청부업자. 피해자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지발로 경찰서에 왔대. 미친. 2년 전 화영동 사건 범인. 12살 때 IQ 165 찍고 국내 최연소 멘사가이래. 최연소 철학, 수학 박사 타이틀. 그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타이틀이 뭔 줄 알아? 최연소. 연쇄살인범. 왜 하필 이 사람들이죠? 아니, 이 짐승들이란 표현이 맞겠네요. 박웅철이 힘, 정태수 기술, 이정문이 지능. 이 세 개만 잘 버무리면은 세상 던지 못 잡을 놈 없어. 원래 짐승들이라는 게 살 좀 부벼주면은 좋아하거든. 말도 잘 듣고. 과연 이 짐승들을 조련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의 우려를 뒤로한 채 새 짐승을 아지트로 불러들인 오반장. 제일 먼저 도착한 박웅철과 정태수는 이유도 모르고 끌려온 이곳에서 위험한 냄새를 맡는데요. 이내 여기 온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작해볼까요? 앞에 보시는 건 작년 12월부터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자료들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8명. 아니,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뭐겠어요? 당신들이 잡으라는 거지. 아, 나 진짜 크게 웃을 뻔했네. 사는 게 심심해? 어린 나이에 무궁화 몇 개 다니까 배는 게 없지? 어이, 깡패. 앉아. 다치기 싫으면. 너 내가 좀 이뻐해줄게, 일로 와봐. 일단 맞아, 대체.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듣는 게 국룰? 목표한테 그만 내고. 이렇게 되면 다음 순서는? 아, 너 왜 자꾸 아까부터 말을 걸지? 자꾸 씨부려 냄새나게. 역시나 짐승들이 만났으니 서열 싸움을 벌이는 게 당연하겠죠. 순식간에 동물의 왕국이 펼쳐진 아지트. 이러다 피까지 보겠어요.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이제 재밌어지는데. 계속들 하세요. 하시면서들 들으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 사건 속에 범인을 잡으면 5년씩 감형해준답니다. 아, 그리고 잡는다고 무조건 5년씩 깎아주는 게 아니라 범인을 잡는 분에 한해서만. 박웅철 씨가 잡으시면 정태수 씨는 뭐. 물론 뭐 조건이 몇 개 달리긴 하겠지만요. 아니, 무슨 조건? 신형 액세서리 착용 조건. 이게 뭐야? 시계야? 뭐 시간을 잘 지키라고? 전자발찌입니다. 전자발찌? 인권이든 전인권이든 그건 나중에 출소하시면 찾으시고 지금은 그냥 탄밥을 줘도 감사한 마음으로 쳐드세요. 확 굶어 뒤지고 싶지 않으시면은요. 이 아저씨가 아까부터 멘트가 상당히 거슬리네. 아저씨,
그렇지, 뭔데? 아, 공철이 이 새끼야. 물지 못할 거면은 짓지도 마. 그러다가 네가 먼저 물려 뒤져. 기선을 제압하려던 웅철은 본능적으로 깨닫죠. 자신들보다 더 미친 개가 존재한다는 걸. 이때 휴전을 날리는 종이 울리니. 네. 오반장님. 바로 마지막 팀원인 이정문이 아지트로 이송 중 도망을 쳤다는 긴급 속보. 이정문이가 도망친 지 정확히 2시간 지났다. 이제부터는 전국보다 먼저 털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털린다. 아니 우리가 한대? 왜 자꾸 명령 줘야 기분 나쁘게. 왜 우리야? 왜 얘 뭐래? 너 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번에도 적용되나? 4년 감형해드리죠. 물론 잡는 분한테만. 좋다. 그 조건 좋다. 오케이, 하루라도 콩밥을 적게 먹기 위해 도 남자는 작전에 몸을 던지는데. 한편 정문은 어느새 부산으로 도망친 상황. 해운대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희생자가 될 뻔했던 정문의 전 여자친구를 보러 온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안 태수와 웅철도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나? 아니, 나. 수소문 끝에 그녀의 행적이 사체 조직에서 끊긴 걸 알게 된 두 사람. 사람 좀 찾으러 왔다. 양윤진이라고 알지? 마 사장의 말로는 그쪽이 데려왔다고 하던데. 사채 빚 못 갚아서 바로 넘긴다고. 야. 하지만 나쁜 놈들이 그렇듯 손쉽게 답을 말해줄 리 없겠죠. 이미 그들의 생태계를 알고 있던 태수는 닫힌 입을 단숨에 열게 해줄 몸의 대화를 형님들과 나눴는데요. 이 정도 설득했으면 자신의 간절함을 알 것이라 생각한 태수. 두 번 안 맞는다. 양유진 어디 있어? 그토록 찾던 유진이 있는 장소가 살인마 이정문의 앞? 설마 모든 게 늦은 걸까요?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난 말이야. 널 죽이려고 했던 게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네가 미친 X라는 거야, 이 사이코패스 X야! 아니야. 아니? 맞아. 그 사람들 죽인 것도 너고, 날 죽이려고 했던 것도 너야. 이정문 너라고! 사실 니네 부모 죽인 것도 너 아니야? 네가 죽여놓고 기억 못하는 척! 아무리 무서워도 부모님 건드리는 건 선을 넘는 거지. 그녀의 도발에 이성을 상실한 정문은 들끓는 화를 주체 못하고 결국! 이번엔 똑똑히 기억해. 네가 나 죽이는 거 절대 까먹지 말라고. 알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정문의 작업을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는데요. 아이고, 우리 동생. 여기 있었네. 왜? 그 여자 죽이려고? 그 여자 죽이면 너도 답 없어.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안 맞고 안 가면 안 되겠니? 조련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짐승의 모습에. 원장님! 구탁이 재빨리 참교육을 펼쳤지만 1차 포획은 실패. 위험한 짐승을 야생에 그대로 풀어두게 될 상황. 그때 사냥개가 도착합니다. 웅철아, 이정문이다. 애타게 찾아 헤맸던 자신의 형량을 4년 감형해줄 아이템과의 만남에 한껏 기분 좋아진 웅철. 반가운 나머지 온몸으로 정문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는데요. 하지만 살가움이 익숙지 않던 그는 부끄러움에 다급히 환영식을 빠져나갑니다. 이때 자신도 정문과 뜨거운 인사를 나누고 싶던 태수. 숨쉬듯이 남의 차를 스틸! 정문의 뒤를 바짝 쫓았는데요. 지금의 형량에 절도죄까지 추가된 상황이라 정문이 더욱 필요해진 태수는 날카로운 추격을 이어가고, 정문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잡히면 억울할 거란 생각에 재빠르게 도망을 쳤는데요. 부산 한복판에서 일어난 살기 위해 잡으려는 자 대 살기 위해 도망치는 자가 펼치는 맹렬한 추격전. 그 승자는 바로! 간절함이 더 큰 태수. 정문의 사냥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4년 감형이란 전리품을 거머쥐게 됩니다. 반갑다, 정문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서울지방경찰청 특수범죄수사과 소속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일선 경찰들이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특수범죄 수사과의 역할이고요. 각자의 형량을 차감하신 분께서는 약속대로 자유의 몸이 되는 거겠죠. 시작하자. 대한민국 범죄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경찰의 사냥개가 된 나쁜 녀석들. 과연 그들이 사냥할 먹잇감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OCN 나쁜 녀석들을 11월 30일까지 1, 2회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BTV에서 확인하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게 내겐